안녕하세요. 전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제가 프리파라 파이프 있잖아요. 제가 우리 집에 돌아와서 이 파이백에 있는 티켓들을 여기다 옮겨볼 거예요. 그러면 옮겨볼게요. 잠시만요. 이게 여기 이렇게 여기 티켓들이 있죠. 티켓이 있으니까 저는 이걸 우선 순서대로 정리하기 위해서 이걸 열겠습니다. 여기 열어서 네, 마이 티켓 넣는 자리가 있는데요. 우선 제가 먼저 그 코디부터 넣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왜 좋은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네, 프리파라 파이 4개. 으쌰. 이 코스 미 안테레스 탑, 코스 미 안테레스 스커트, 코스 미 안테레스 슈즈가 있어요. 제가 한거 보셨죠? 이거 한 거. 네, 이렇게 있어요. 네. 발 티켓 있죠? 네, 이거를 제가 옮겨볼게요. 하고 또 다른 코디가 있는 거 아시죠? 여기에 막 프리파라 이거 뭐지? 이거 네, 제가 좋아하는 코디인데요. 근데 요즘엔 잘안 입는 것 같아요, 프리파라에서. 네, 여기 이 코디가 있습니다. 네, 이걸 우선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로마라 미래, 저번에 제가 여기 위쪽에 끼었죠? 그러니까 제가 요번에는 이걸 또 합쳐서 넣겠습니다. 어딨지? 어디인 거야? 여기 있다. 네, 여기 이렇게 꽂아주면 되겠죠? 이거는 제가 딱 4개밖에 없어서 이렇게 딱 꽂으면 다 맞을 것 같아요. 네, 여기 이렇게 꽂았어요. 이제 제가 마이 티켓을 정리할 차례입니다. 이거는 저는 분류를 안할 거예요. 원래 다른 사람들은 다 분류하잖아요. 근데 저는 분류를 안할 거예요. 이거는 그냥 다 여기 뭐지, 5장 티켓 있는데 내가 다 넣을 거고요. 전 분류를 안 하려고 해요. 왜냐면 분류하면 너무 뭐가 최근에 마이 티켓인지 까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분류를 안 하고 이거 티켓들만 5장 티켓은 5장 티켓끼리 하고 순서대로 끼우려고 해요. 5장 티켓은 마이 티켓처럼 막 그런 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네, 5장 티켓이 되게 많네요. 이게 여기가 찢어져가지고 되게 불편했거든요. 근데 새로운 게 있으면서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저는. 됐고, 이것도 툭. 이렇게 해서 넣고, 으쌰. 이것도 하고. 5장 티켓들을 되게 많이 교환했던 것 같아요. 마이 티켓은 그냥 그대로 놓고, 이것도. 네, 5장 티켓이 제가 되게 많아요. 네, 이게 제가 드림시어터에서 받은 거죠, 여러분. 네, 이거는 하고 제가 누구랑 교환한 것도 있는데요.
이거를 여기다가 모아놓을게요. 이거 우정 티켓, 드림씨 우정 티켓 모아놓는 데가 또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놓도록 할게요. 네. 하고 뮤페 콜리스는 제가 놓겠습니다. 뮤페 콜리스 자리에. 예쁘죠, 여러분? 저는 이걸 한 곳에다가 모아놨는데, 진짜 문제 안 그래도 될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네, 우선 우정 티켓들이랑 드림시어터 카드를 먼저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우정 티켓을 모아놓을게요. 아유, 죄송해요. 한 다음에 너는 뒤에 드림시어터 우정 티켓 앞쪽에 넣을게요. 그다음에 드림시어터 카드 하고 뮤페콜리스는 그냥 제 옆에 놔둘게요. 네, 우선 제가 먼저 뮤페콜리스 있는 데로 가볼게요. 그 전에 여기 우정 티켓 있는 데가 있는데 드림시어터 우정 티켓. 그래서 드림시어터 우정 티켓을 넣겠습니다. 드림시어터 우정 티켓이 3개 있거든요. 제가 우정 티켓을 교환했었어요. 아, 4개구나. 내꺼 제꺼까지 하면 4개예요. 네. 네, 여기다 이렇게 잘 꽂아 주었습니다. 이거 꽂아야 되는데. 왜 자꾸 꽂아지는 거야? 안 꽂아져. 됐다. 꽂아졌다. 됐다. 됐어요, 여러분. 네, 제 우정 티켓을 끼워넣었어요. 네, 여기 DMC였다. 카드를 이렇게 쭉. 여기도 따로 있네요. 자기 우정 티켓을 낼수 있는 공간이. 그럼 저는 이 우정 티켓을 쓱 빼고 여기다가 넣겠습니다. 아이고. 넣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네. 지금 뮤페콜리션 자리로 와봤습니다. 뮤페콜리션은 역시, 저는, 얘 이름이 뭐였지? 하니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파루가 좋고요. 파루르가 좋고요. 이걸 따로따로 넣을까 해요, 저는. 왜냐면 뮤페콜리스는 그렇게 많진 않아가지고 따로따로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따로 넣기로 했습니다. 여기가 한 코디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닦였어요. 그 다음에 지금은 파르루가 좋아요. 저는 파르루가 왜 좋냐면 그냥 좀 귀여운 것 같아요, 파르루는. 네, 우정 티켓을 앞쪽으로 하려고요, 저는. 그게 더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꽂아주고. 여기, 스커트도 여기다가 놓고. 이렇게 하면 8월도 됐어요. 뮤페 콜렉션 잘 맞네요, 되게. 네, 이번에는 나라.
나라를 집어넣을게요. 나라는 성격이 되게 활발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으쌰. 한 개만 덮으면 리필 컬렉션은 바뀐 거예요. 네, 바뀌었어요. 네, 그 다음에 저는 복잡한 거. 네, 우동 티켓짜리인데요. 우동 티켓, 제 우동 티켓은 맨 앞에다 끼워놓으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많이 끼워낼게요. 우정 티켓이 제일 많아요. 마이 티켓도 많긴 하고 우정 티켓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아닐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아무렇게나 막 끼워놔도 되겠죠? 순서별로 필요 없으니까 막 끼워놔도. 안 먹게 나 끼워 먹을까? 마음대로 막 끼워 넣을게요.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마음대로 막 끼워 넣어요. 벌써 앞칸은 다 채웠네요. 그래서 뒷칸을 이제 채워보겠습니다. 되게 많죠, 여러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드디어 됐다. 드디어 다 됐고요. 네, 여기인데 제가 이때까지 교환 티켓들을 제가 다 넣겠습니다. 우선 저는 캐릭터 거를 먼저 원래 아는 캐릭터 거를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라. 네, 저는 여기 소피를 넣을게요. 여기 소피. 나라, 미래, 여기는 제가 채우고 싶거든요. 여기 마지막엔 도로스랑 레오나 껴야지. 쌍둥이가 같이 껴놓을게요. 네, 미래가 남았네요. 미래는 어디다가 끼지? 가지? 여기다 놔야 되나? 네, 그냥 좀 이쪽에다 끼워낼게요. 이렇게 끼워놓으면 될것 같아요.
네, 여기 이걸 순서대로 끼워 넣겠습니다. 그저 또꽉 찼어요. 뒤에다 껴낼까요, 이번에? 이번엔 뒤에다 껴낼게요.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여기도 그러면 자리가 얼마 없으니까 뒤에다가 껴낼게요. 막 빼고 아무렇게나 이따 다시 정리하면 돼요. 여기다 뒤에다가 이렇게 꽂아주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꽂아주고 뒤에다 뒷면에다 꽂아주면 훨씬 맞는 마이크캣을 있을 수 있어서 좋아요. 저는 그래서 옛날부터 그렇게 정리를 했었거든요. 근데 원래 그렇게 정리하는 걸 수도 있지만. 네. 그냥 미래를 뺄까요? 여기 있는 거를 넣고 그러면 여기 미카 있는데부터 또 이렇게 넣고 그러면 정리가 아주 깔끔하게 될것 같아요. 네, 여기 FFP 아이템을 넣겠습니다. 레벨 20이네요. 모두의 응원 빛발이라는 FFP 아이템은요. 네, 우선 제가 이런 거를 먼저 넣겠습니다. 이건 아로마 쪽에, 왜냐면 아로마 좀 그런 느낌이잖아요. 이건 미대 쪽에. 이렇게 하고 나머지 해피 아이템. 이것들을, 끼워넣을게요. 네, 한 개가 남았네요. 그럼 또 위에. 근데 저는 해피해피 아이템에는 안 넣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해피해피 아이템 좀 넣기가 그렇거든요. 네, 제가 이제 마이티켓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이티켓이 제일 어둡나요? 제일 아니에요. 마이티켓이 제일 많은 마이티켓을 넣을 건데요. 넣겠습니다. 두근두근두근.
여기도 우정티켓 넣는 자리가 있는데요. 저는 안 넣으려고 해요. 여기다가 우정티켓을 안 넣기로 했어요. 전 다음으로. 아하. 잠깐만요. 네. 네. 아, 여기 없었구나. 여기는 없고, 여기를 가져가. 제가 마이티켓 한게 잊어버렸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개수가 조금 안 맞았어요. 거의 다 비어 있는 상태예요. 왠지 파이백을 빨리빨리 하니까 조금 뭔가 아쉽다는 느낌인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뭐. 네. 그래도 더 좋은 게 생겼으니까 뭐야. 제가 항상 불편했거든요. 정리하는 걸 불편했거든요. 제가 다 찢어지고 막 그랬으니까 불편했었어요. 근데 이거는 끈도 있고 그래서 다 좋은 것 같아요. 네. 이제 뒤에를 채워 넣을 시간 아니에요. 여긴 또 달라졌네요.
되게 많이 했네요.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응? 뭐가 더 아프지? 이게 더 적네? 네. 되게 많이 찍고 있죠. 정리하는 거 되게 힘든 것 같아요. 끝이 없어요. 이제 뒤에를 재워놓고 됐다. 네, 다 정리했어요. 아직도 이마켓에 4장이나 남았어요. 네, 다 정리를 했어요. 제가 네. 네, 우선 제가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 안 보일 수도 있었는데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제가 우선 여기 커버 네, 확실히 차이가 나죠. 크기가 이만큼이나 차이가 나요. 네, 여긴 아무것도 없어요. 다 비었어요. 네, 보여드릴게요. 네, 첫 번째는 이렇게 제가 순서대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기는 끝부분에 이렇게 해놨고요. 여기 우석 이렇게 넣어놨어요. 하고 여기 이렇게 드림시어터 한 거를 넣어놨고요. 하고 여기 이거 뭐지? 밀폐 콜리션 네, 이렇게 했어요. 네, 이제 우정 티켓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제 말이. 우정 티켓들을 이렇게 나열했어요. 여긴 다른 사람이랑 우정 티켓 교환한 거 넣었어요. 하고, 여기는 제가 했던 게임, 그래서 받은 우정 티켓을 넣었고요. 네, 여기 다른 사람 우정 티켓을 넣었어요. 하고 여기는 원래 있는 캐릭터 우정 티켓을 넣어놨어요. 하고
여기 헤어 액세서리, 여기, 이거 제가 산 거, 너기까지 이렇게 산 거고요. 너기 해피해피 아이템이고, 너기는 산 거고요. 여기는 제가, 어제 그거에서 받은 거를 넣어놨어요. 네. 오늘은 제가 프리파라 파이백을 여기에다가 프리파라 티켓을 다 정리해서 넣어놨는데요. 재밌으셨나요? 그럼 저 다음번에는 더 재밌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볼게요. 그럼 안녕!